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옳으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음을 체험하고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실 줄 알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하실까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신 것에 대한 요나의 변명이고 요나는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탄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셨다 하는 핑계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자체가 싫었고 니느웨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마치 금수나 버러지처럼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 족속의 수도인데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아주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고 또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자체가 싫었고 그들은 인간도 아니다, 짐승이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전능하시고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엄이 있으시고 경외할 만하며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불순종하고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지만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싫고 얼마나 가증스러웠으면 그 두렵고 존엄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뜻이죠.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 잔악하고 또 잔인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내리시리라고 하신 재앙을 거두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갈릴리 가드헤벨 출신 요나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정말 화가 난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저 사악하고 못되고 잔인하고 온갖 우상숭배를 행하며 온갖 악을 행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금식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절대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더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신다고 해도 절대로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지 하루 만에 회개 자복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온 백성들이 짐승과 가축들까지도 물도 주지 않고 금식시키면서 온 백성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지만 화가 났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저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 회개 안할 거야. 무슨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의 기대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쾌한 기분을 가질까? 바로 이것이 요나가 가진 감정이었는데 어떤 감정이었느냐? 뒤틀린 감정, 어그러진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회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은총을 입었을 때 정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배신감, 이것이 요나가 화를 낸 정확한 이유였다 하는 것입니다. 가드 헤벨의 선지자 요나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흉악하고 못된 짓을 했는지, 어떤 악을 행하고 얼마나 우상숭배와 죄악을 저질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분명히 천국에 올 것이라고 믿었던 착한 사람들이 천국에 오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결코 절대로 천국에 올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악인들이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자기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세 가지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그렇게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천국에 올 것이라고 여겼던 착한 사람들이 천국에 오지 못한 것은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착한 척했지만 뒤에 가서는 온갖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천국에 결코 올수 없다고 여겼던 악인들이 천국에 온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온 것이다. 만약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물론 김정은이 같이 사악한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볼 때, 민족의 철천지 원수, 이 세상에서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고 육체적으로 누릴 것을 다 누린 악인이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감정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더구나 김정은 일당 독재하에서 혹독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의 그 악한 체제 밑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굶주림과 학대를 당한 사람이라면은 김정은이 같은 자가 회개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맞지만 감정적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당한 어떤 분은 한동안 일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지만 실제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했지만 실제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넘기 힘든 벽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설득과 설명을 듣고서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물론 주님의 말씀이지만 쉽지 않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우리 인간적인 감성이나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바에는 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자기 입장이나 감정과 다르다고 요나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뭐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자 머리를 벽에다 부딪히면서 나 죽어버릴 거야 하고 생떼를 쓰는 것과 비슷하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요나가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는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이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선지자가 선지자를 포기하는 것은 뭡니까?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포기하는 것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포기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은 나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복잡하게 엮이기 싫다고 요나가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의 올무에서 자기를 풀어달라고 요나가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인 줄을 아시면서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대속제물이 되지 않으신다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지요. 그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육신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기도를 고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메시아적 사명, 즉 그리스도의 직임을 포기하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피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목 놓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했지만 메시아적 사명에 있어서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 사악한 니느웨가 회개할 때 구원을 베푸셨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었던 요나는 니느웨 성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요나의 말처럼 하나님은 악인에게조차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진노를 거두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악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케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악인에게 회개를 유도하시고 그 회개를 빌미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인이라도 회개만 한다면 무슨 죄를 지어서도 회개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큰 물고기 뱃속의 3일은 단지 표적이나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실체이며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불평에 하나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성질 부리는 요나의 생각이나 처사가 과연 옳으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네가 성내는 것은 옳으냐? 하고 응대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옳으냐? 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 하는 뜻이 아니라 좋다, 선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여기서 옳으냐? 라고 하는 말은 또부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부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악인이라도 회개할 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옳다. 옳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잘 맞고 어울린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유나의 불평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도 종종 제기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탕자비오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했던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평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으로서의 요나의 태도가 썩 보기 좋지 않다.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도와 같은 분노를 바라셨는데 그에 비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는 요나에 대해서 요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애틋하고 간절한 말투로 대하시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신 선지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은혜를 왜 굳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려고 하실까?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요나의 표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될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던 것입니다.